유무의 조작 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수정하고 또 고쳐가야 될 일이지만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저는 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2018년 6월 13일 날 실시됐던 지방선거에서도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군데 서울구청장 가운데서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다 당선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당일 투표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높았기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장소가 이번 4.15 총선만큼 없었지만 거기서 충분한 그 조작 실험을 거쳤구나는 부분을 그냥 주장이 아니고 그냥 의견이 아니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15 총선도 보면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검증을 받고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선거 부정을 단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정말 동물로 여기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조작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악행도 다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선거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선거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양식 있고 좀 상식 있는 분들은 이번에 분명히 이 부정선거 문제를 누가 했고 어떤 방법을 했고 이런 부분을 밝혀가지고 책임자는 단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제도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6월 4일날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미래통합당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당선자들하고 함께 나눴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고쳐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밖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부분도 계시겠지만 토요일 날은 항상 모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밝히시는 운동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해 드리겠습니다. 범죄자들이 남긴 모든 정도의 범죄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결과로 발표한 모든 종류의 선거 결과 데이터와 통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증발시키거나 땅으로 묻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계를 받았거나 뭘 좀 받은 거는 그냥 논둥이도 버릴 수 있고 뭐 한강물에 떨어뜨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발생한 범죄 행위가 기록된 21대 총선 결과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스란히 보관이 돼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고 대한민국의 수백 수천 사람들이 다 엑셀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번에 21대 총선 결과를 조작한 행위는 절대 제가 볼 때는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점을 이해하시고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법원이 정거보전 행위에 협조를 하지 않고 방송이 입을 다물고 야당이 뭐가 꾸린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뭐가 꾸린지 모르겠어요. 꾸리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에 입을 다물기로 결정하지만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블랙 시위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발산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 이 부정선거 문제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더 많은 동조자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절대 선거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병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하니까 어때요? 아,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는 사형인가 봐요. 와. 어, 언니 다 왔네. 아,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강남에서 다시 왔어요. 운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거 끝나고 온 거예요? 고생합니다.